저 초등학교 때도 어떻게 재수가 없으면 화장실 당번돼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벌청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번에 이런 걸 이렇게 겪어보니까 오물이 저한테 튀었어요. 오물이 이왕 튄 김에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좋은 텃밭을 만들어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울물소리는 제가 칠순을 맞이하여 저희 문학 50년을 기념하고 만년 문학을 열겠다는 의미가 담긴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터넷 포털에서 저희 이름을 검색하면 치욕스러운 사재기란 말이 동시에 뜰 정도로 제 책이 출판 시장을 어지럽힌 도서로 전 국민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50년간 출판 시장을 유일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전업작가로서 개인의 불명예로 그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글을 써서 출판사에 넘기면 이후는 출판사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가가 글을 써서 넘긴 뒤에도 자신의 작품이 유통되는 과정까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단한 처지에 직면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은 일종의 증권 조작과 같은 범죄 행위이자 사회악임을 자각하고 출판계와 서점은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출판사들의 서점을 통한 도서 기증 행태와 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할인 판매, 다른 도서 끼워 팔기와 과도한 경품 증정 행위 등도 공개적인 사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계류 중이라는 완전한 도서 정가제가 반드시 이런 시간 내에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번 자원과 모험 사재기 의혹의 충격과 모욕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확보했다고 하는 사실 자료가 확인되기를 바라며 다른 의혹들이 또 있다면 심도 깊은 취재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서점들도 이번 의혹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판매 자료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전 국민의 문화적 터전인 출판시장의 정화를 위해서 잘못이 있는 곳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청원운동도 병행할 것입니다. 저는 차제에 출판계 정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해서 검찰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2.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 서점들은 지난 5년간의 베스트셀러 2위에서 10위까지 도서의 판매 자료를 출판물 불법 유통신고센터에 제공하기 바랍니다. 3. 국회는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사재기 행태를 주가 조작 못지않은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명도 없고 그냥 사퇴한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절대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료를 열람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거기에 밝혀진 작가들 외에도 그 위에 쫙 많아요. 이제 그 자료가 입수된 경위라든가 이런 건 제가 이제 밝히지 못하겠는데 아마 법적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좀 의논을 했는데 업무방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서점이 하는 거예요. 서점이 어디다 하느냐 하면 대형업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가 고소할 수 있어요. 독자가. 아, 나 속았다. 이거 사기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독자들 모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누구 어디 기사 보니까 아무것도 딸 보고 있었다는데 제 딸이 거기 한 2년 동안 파타임 잡으러 했어요. 일주일에 4월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딴 이제 출판사로 갔는데 몇 달 전에. 이 작품이 문학동네로 갈 작품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 딸이 아 제가 거기서 신세도 지고 뭐 작품 좀 주시고 그 딸이거든요. 딸은 인질로 잡혀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원과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는 이 군소 출판사하고는
출판을 안 해야 되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석방됐을 때 은행 잔고가 이제 한 700만 원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했죠. 15년 만에.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십몇 년 동안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먹여 살려주는 독자들이란 말이에요. 난 요번 이 저 사재기를 한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놔둬도 몇십만 분 나가거든요. 좀 침착하게 기다렸으면 몇십만 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급하게 실적을 내려고 그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은 그런데 젊은 작가들의 경우에는 2, 3천 부에서 끝납니다. 더군다나 젊은 작가들의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이런 평가가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 싸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분리 공격문학이라든가 대중문학이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선 사재기를 또 우선 이렇게 우리가 강화를 시켜놓으면 법률 강화를 시켜놓으면 베스트셀러를 조작해내고 이렇게 하는 짓을 못하지 않겠냐. 그럼 이거는 지금 여러분 신문사들 저 오셨는데 종이신문하고 이 출판이나 이 작가들의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운명이. 똑같은 운명이라고. 지금 날로 미디어에 밀려서 쇠퇴하고 있는 판인데 그렇지 않아도. 예. 이제 이게 저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전제책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참 염려스럽죠.